대구의 폭염과 도시 열섬 현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대구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장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녹조를 일으키는 미세조류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전해드립니다. 감사원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기준에 적합하지도 않은 오래된 선박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안동호가 카누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의 연습장 등 수상 스포츠장으로 활용돼 지역의 효자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은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갑작스럽게 소나기의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바깥 활동하신다면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합니다. 대구는 20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20도를 밑돌며 시작하고 있고요. 봉하의 경우 무려 1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금세 오르면서 대구가 28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안개 구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청송의 경우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아침엔 선선하고 한낮은 30도까지 오르며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따라서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여름은 유독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대구의 폭염과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대구의 여름.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성한 대프리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관련 패러디가 줄을 이으며 오명 아닌 오명을 써야 했습니다. 실제 대구는 지난 30년간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아 전국에서 폭염이 가장 심한 도시로 나타났고 급격한 도시화로 시가지가 주변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은 도시 열섬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과 열섬 현상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조건 약화로 폭염 일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후반에는 지금보다 폭염 일수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더위에 약한 고령층의 비율도 지금보다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폭염으로 인한 65세 이상 고령층 피해로 앞으로 60년 동안 5조 7,7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폭염이 대구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긴데 폭염 대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추진됐던 가로수 심기와 담장 허물기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녹화 사업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관주도로 진행돼 효과도 미미합니다. 현재 관주도의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하고 그리고 그러한 육성된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안. 대표적인 게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린 트러스트라는 지원을 해서 그런 조직들이 교육도 시키고 사업도 자체적으로. 버스나 정류장의 지붕을 정원으로 만들어 3도 이상의 저감 효과가 입증돼 미국 주요 공공건물의 시공이 의무화된 그린 루프, 건물 지붕과 옥상을 밝은 색으로 칠하는 쿨 루프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도시 공간 재배치로 바람길을 확보하고 가로수를 심어 효과를 보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대구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폭염 방지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대구경북의 경기는 올 2, 4분기와 비슷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철관과 기계 장비의 생산은 늘었지만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생산은 줄어 전반적으로 올 2, 4분기와 비슷했습니다. 또 7월과 8월 소비와 설비 투자의 경우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전분기보다 조금 늘었고 건설 투자 증가세도 지속됐습니다.
33개국 주한외교 사절단 100여 명이 내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대구 관광에 나섭니다. 대구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외교 사절단은 대구 한의대를 찾아 한방 의료를 체험하고 수송봇과 동속로를 둘러보고 전통 공연도 관람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대구의 장점을 홍보해 외교 사절들이 대구 관광의 천병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즉 미세조류가 석유를 대체할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선진국에서는 10년 넘게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미세조류를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수백 헥타르 규모의 미세조류 배양장. 이 업체는 미세조류에서 디젤을 생산해 미국 내 모든 수송수단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ur plans and our trajectory is to be able to produce 5,000 gallons of oil per acre of water, of surface water. 미세조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방을 추출해서 정제한 다음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겁니다. 정제, 첨가 과정을 거쳐 휘발유, 경유, 항공유는 물론 원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칠곡군에 있는 800톤 규모의 미세조류 배양장. 경상북도와 칠곡군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4년째 한국형 미세조류 연료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미세조류 연구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미세조류 배양이라는 게 결국은 기후, 수질 모든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미세조류 대량 배양을 이루고자 하는 게. 인천 영흥도 앞바다 2,500제곱미터 규모의 배양장에서는 해양 미세조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태풍과 파도 같은 자연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땅보다는 미세조류를 키우는 데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바다 온도가 그 역할을 하니까 에너지 안 들고 또 그다음에 그 수차를 돌려서 미세조류들을 서스펜전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도가 그 역할을 해서 에너지 안 들고. 미세조류를 키우는 일은 땅에서는 농사, 바다에서는 양식업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미세조류라는 미생물에서 연료와 의약품, 바이오플라스틱 같은 유용성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른바 기름 농사를 짓는 일이 각 분야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시는 오늘날 4시부터 대구 백화점 앞에서 3대 고용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3대 고용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한국노총은 자문노무사와 전문 상담원을 통해서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길거리 노동법률 상담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이 신입행원 55명을 채용합니다. 대구은행은 5급과 6급 신입행원 55명을 올 하반기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합니다. 대구은행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채용 인력을 지난해보다 늘렸다면서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신뢰성과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금융 관련 자격증과 제2외국어 자격 보유자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경북 연안여객선의 인허가권을 가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객선사의 위법사항을 눈감아줬다는 감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포항해양수산청은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울진후포와 울릉독도 간 운항을 시작한 시플라워 2호. 그러나 감사원은 이 배가 안전설비 검사를 면제받는 대신 20회리 안에서만 운항하는 조건으로 선박 검사를 통과했다며 130회리가 넘는 울릉도 독도 운항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포항해양수산청이 운항 허가를 내줘 세월호 참사 이후까지 1년 넘게 운항하도록 했고 심지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포항해양수산청은
감사원이 지적한 건 씨플라워 2호가 과거 일본 대마도 노선에서 운항할 때만 해당된다며 국내 노선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선사가 2014년 말 여객선을 모회사에 반납해 면허 기준을 위반했는데도 포항해양수산청은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 측은 실제로 1년 이상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고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기 휴양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면허를 기존 업자에게 계속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포항해양수산청은 휴업 기간 중에 여객선이 매각되는 바람에 행정 처분이 가능한 시점이 오는 9월 6일까지로 늦춰졌다며 이때까지 대체 여객선을 투입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왜 면허 취소를 안 했냐고 막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면허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9월 6일까지 이거 조치해라라고는 공문을 보내놨어요. 한편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포항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사에 즉시 선박을 운항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 19일자 이후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 테이저건에 맞아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8시 40분쯤 대구 복현동의 4층 빌라 계단에서 41살 김모 씨가 흉기를 들고 인터폰과 창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시간 이상 경찰과 대치한 김 씨는 집안에 들어가서도 난동을 부리고 검거하는 경찰에 격렬히 저항하다 테이저건에 맞아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정오쯤에도 빌라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조사를 받았고 혼자 중얼거리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치매 환자를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 56살 B씨를 화장실에 데려갔지만 용변을 보지 않자 폭행하고 며칠 뒤에는 B씨가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가 침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행동에 제약이 있는 환자에게 폭행과 학대를 지속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북구의 한 노래 연습장 화장실에서 옆칸에 있던 여성 46살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비슷한 범행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발견됐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동에는 두 개의 다목적 댐이 있는데요. 수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피해만 입었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동호가 수상 스포츠장으로 활용되면서 지역의 효자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늦여름 뜨거운 햇살이 아직도 강렬하지만 선수들은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카누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카누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은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달부터 안동호에서 훈련에 들어가 전국체전이 열리는 10월까지 계속합니다. 지금은 국가대표 후보 선수이지만 다음에 있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멋있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카누와 조정을 비롯한 수상 스포츠 전지 훈련들이 안동을 찾은 인원은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 늘었습니다. 선수단이 안동호를 찾는 것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최상의 수질과 훈련 환경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안동호에는 5km의 훈련장은 물론 40km의 연습장과 미니 경기장이 조성돼 선수들이 기록 체크로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 단련실과 카누 보그람을 갖추고 국내 최초로 겨울에도 훈련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돼 훈련 조건이 완벽합니다. 세계적인 지금 경기를 치러도 무색할 만큼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췄고 여기 보시다시피 선수들이
상당히 긴 코스가 있습니다. 훈련하는데 아주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안동시는 안동호에서 시민화합 용선대회와 회장대 전국 카누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자원을 관광과 경제적 효과로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또 지원을 확대해서 많은 선수들이 안동에 와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동과 이마호가 지역의 효자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뛰어넘어 수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과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기분 좋은 한 점차 역전승과 함께 2위 NC와의 게임차를 두 게임 반으로 유지했습니다. 어젯밤 펼쳐진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두산과의 시즌 13차전에서 삼성은 선발 윤성환이 1회부터 선취점을 내주며 고전했지만 3회와 4회 최영우의 역전 3타점 적시타와 이승엽의 홈런, 박혜민의 3루타로 각각 석점씩을 뽑아내며 9회까지 추격한 두산에 결국 7-6으로 승리를 거두며 전날 한화전 역전패의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팀은 오늘 저녁도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맞대결을 펼치는데 대구 문화방송은 오후 6시 15분부터 이 경기도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군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2015년 지역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지역발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고 최종 선정된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깥 활동하신다면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합니다. 대구와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20도를 조금씩 밑돌며 시작하고 있고요. 봉하의 경우 무려 1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고요. 오전에는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른 2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8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졌고요.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봉하의 아침 기온은 12도까지 뚝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9도, 한낮엔 2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2.5m로 일겠습니다. 전국의 등산지에는 내일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9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라산은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